네, 여러분,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루프탑 텐트 리뷰 잠깐 해드릴게요. 일단 루프탑 텐트를 하는 이유는요, 텐트를 셋업했다 닫았다 하기가 훨씬 쉽죠. 그리고 차 위에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, 날씨가 안 좋을 때 바닥에 물 고이고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요. 그리고 야생동물이나 이런 거에서도 안전함을 느끼죠. 뭐 진짜로 큰 맹수들은 이 정도 높이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. 그래도 일단 뭐 코요테나 뭐 이렇게 좀 작은 야생동물들만 해도 이 정도 높이만 되면 훨씬 편하죠.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뭐 간지 좀 간지 난다는 거. 차박 캠퍼로서 루프탑 텐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근데 하드쉘이 있고 소프트쉘이 있습니다. 하드쉘, 소프트쉘. 네. 이 소프트쉘부터 말씀드릴게요. 소프트쉘은요, 소프트쉘은 일단 가격이 루프탑 텐트 중에서는 좀 더 싼 편입니다. 그리고 소프트쉘의 장점은, 소프트쉘은 일반적으로 텐트가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차 위에 올라가는 텐트 사이즈가 작아요. 왜냐면 실제 텐트 사이즈의 반만 접으면 반이 되니까. 그리고 텐트를 이게 펴지는 방향이 뭐 이쪽으로 피게 할 수도 있고, 이쪽으로 피게 할 수도 있고, 뭐 뒤로 피게 할 수도 있고, 앞으로 피게 할 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로 올릴 수 있게 됩니다.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놓든 상관이 없어요. 또 하나 장점은,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사방이 뚫려서 쓸 수 있습니다. 온 사방의 뷰를 즐길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러면 소프트쉘의 단점은 뭐냐? 일단 열었다 폈다 하기가 훨씬 불편해요. 왜냐면은 이 텐트를 접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커버를 씌워야 됩니다. 특히나 이제 오프로드 차 같은 경우 차가 높은데 텐트를 접고 그 위에 커버를 씌우려고 하면은 차에 바짝 붙어야 되니까 옷도 더러워지고 이렇게 하겠죠. 그러니까 불편하기도 불편하고 이제 옷도 더러워지고 시간도 좀 더 걸리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. 그리고 또 이게 모양이 박스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공기 저항도 훨씬 많이 받고요. 오프로드를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나뭇가지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텐트 커버가 상할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. 소프트쉘 텐트에 커버를 씌워야 되는 그 불편함을 해결한 텐트가 아이캠퍼에서 나오는 X커버라는 제품입니다. 걔는 커버를 따로 씌웠다 뺐다 할 필요가 없어요. 아주 그게 이제 소프트쉘 텐트고요. 하드쉘 텐트는 일반적으로 좀 더 비싸요. 소프트쉘 텐트는 싸게는 1000불에서도 시작을 하는데 하드쉘 텐트는 최소한 2000불은 줘야 됩니다. 저희 아이캠퍼 같은 경우는, 제 거 같은 경우는 운송비까지 해서 4000불이었어요. 하드쉘 텐트의 장점은 셋업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. 커버를 씌웠다 덮었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셋업하는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리고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드쉘 텐트는 닫았을 때 모양이 훨씬 뭐 유선형이라고 해야 되나?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위에 그걸 붙이고 달릴 때 공기 소음도 거의 없고 뭐 연비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겠죠. 그리고 오프로드 갈 때 이게 하드쉘이니까 나뭇가지 이런 거 지나칠 때도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단점은 뭐냐? 뭐 일단 가격이 있죠. 가장 큰 단점은 뭐냐? 이 하드쉘 텐트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열리는 제품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열리는 제품이 있는데, 일반적으로 하드쉘 텐트는 이 자동차 위에 그 지붕의 면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하드쉘 텐트는 사이즈가 서너 명 되는 사이즈를 구하기가 힘들죠. 보통 한두 명 하면 땡입니다. 그러니까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. 텐트를 열고 닫는 시간은 굉장히 빠르지만 공간이 이제 부족한 게 결정적인 단점이죠.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제품도 있습니다. 제 이 아이캠퍼 스카이캠프가 바로 그런 하이브리드 제품인데 아마 지금은 좀 더 나왔을 거예요, 여기저기. 근데 제가 이거 살 때 당시 하드쉘 텐트이면서
펼쳐져가지고 더 넓어지는 거는 이거 하나,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텐트 지붕이 옆으로 이렇게 열리고, 그 다음에는 이 안에 접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피죠. 그럼 이게 4인용이라고 하는데, 4인용 솔직히 가능합니다. 근데 보통 4인용이라고 하면은 어른 둘, 아이 둘 이렇게 하는 거죠. 성인 3명은 충분히 가능하고요. 어저께 저랑 똥개 셰프랑 그 다음에 그 이제 매니저 친구 셋이서 잤는데, 특히 똥개 셰프는 키가 187.5, 그러니까 굉장히 장신이에요. 세일 매니저 친구는 180, 저 182. 저 친구는 솔직히 키도 키지만 덩치도 크죠. 근데 이 세 명이서 다 큰 남자 셋이서 이 텐트에서 이렇게 잘 잤습니다. 강아지들 둘하고요. 세 명이서 아주 잘 잤어요. 리뷰할 거는 아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, 이제 이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. 네, 양쪽으로 이렇게 창문이 이쪽 하나, 이쪽 하나 있죠.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모기장도 있고 비닐 창문도 있고, 물론 일반 이렇게 햇빛가리개도 있습니다. 지금 접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햇빛가리개도 있죠. 이 위에도 모기장이 있고 비닐 창문이 있고, 그다음에 이 햇빛가리개가 이렇게 있어요. 이쪽은 이렇게 좀 뭐 고급스러운 원단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. 이 바닥에는 한 1인치 정도짜리 이렇게 매트리스가 있습니다. 루프탑 텐트들은 다 매트리스가 있어서 정말 편해요. 일반 텐트 하는 것처럼 매트리스를 막 집어넣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냥 벅스크린이랑 이 모기장이랑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그 햇빛 뭐 가리개 이렇게 있죠. 이 아이캠퍼에서 옵션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안에 내부도 그냥 일반 텐트 재질 말고 막 따뜻한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. 겨울에 캠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. 그리고 뭐 어닝도 크게 여기서 익스텐션을 달 수가 있고요. 뭐 신발장이니 뭐니 이렇게 액세서리가 많이 있어요. 저는 그냥 기본만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제 거는 처음에 이제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이제 버전 1인데 버전 2가 나왔어요. 이제 버전 2에서는 이 디자인도 좀 더 고를 수 있고,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여기 햇빛 가리는 거 있잖아요. 이제 이 햇빛 가리개를 이렇게 감아 놓는데, 풀어야 되겠습니다. 이게 햇빛 가리개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어닝으로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. 그게 좀 마음에 많이 들고요. 그리고 진짜 사소하지만 세심한 터치가 이 사다리에 각도를 이게 고쳐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, 지금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할 때 모서리를 밟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발이 불편할 수가 있는데, 얘를 평평하게 각도를 조절해놨어요. 그래서 솔직히 세심하지만 아주 좋은 터치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제 루프탑 텐트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고요. 하드쉘 텐트지만 익스펜더블, 이게 넓어진다는, 공간이 넓은 하드쉘 텐트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. 단점이라고 굳이 하나 얘기하자면 한쪽 벽이 막혀 있죠. 그래서 사방의 뷰를 즐기고 싶으면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고요. 한쪽이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. 그리고 솔직히 양쪽으로만 열어놔도 통풍이 꽤 잘 되긴 하는데, 아무래도 사방이 다 뚫려 있는 것보다는 통풍이 좀 덜 되겠죠. 뭐 그 정도입니다. 앞으로 루프탑 텐트 구입하셔서 캠핑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번에 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